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현영이고요. 지금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. 저의 집에서 촬영을 꽤나 자주 하는데 대문이 아주 살짝씩 보일 때가 있었어요. 인력 사무실? 참에 대문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내일 이제 PD가 우리 집에 오는데 내일 그 PD를 좀 부려먹을까 해서 미리 제가 저거를 사놓으려고요. 너 페인트 칠 해봤니? 아니요. 안 해봤지? 어, 해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를 데리고 오면은 소용이 없지 않을까? 이렇게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. 제일 처음에 할 게 퍼티질을 하는 거거든. 기스난 거랑 구멍 난 것들 이런 걸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딴 건 안 할 거야. 대충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. 남이 봤을 때 그냥 인력 사무소 같은 느낌만 안 나면 이게 보양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. 묻으면 안 되는 곳에 이렇게.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잡아먹어. 원래는 이거 막 사포질하고 하지 않나? 생략한다.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지. 야, 의자를 하나 갖고 와. 야, 글러 먹었다, 야. 치워, 집어 치워.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이거 못 써, 이렇게 하면. 페인트 뭐 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많은 건 없어. 너 정말 안 해봤구나. 저 또 운전병이랑 군대에서 이런 것도 안 해봤어. 운전병인데 운전을 그렇게 못. 오늘도 내비 잘못 봐서 늦었잖아, 너.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. 어? 네? 찍지 마. 이거 못 쓰게 할 것 같긴 한데 있거든. 야, 나는. 어느 각도에서든 굴욕이 없어.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. 일을 남 손에 잘 못 맡겨. 나 옛날에는 그게 진짜 심했거든. 너무 피곤한 거야, 인생이. 모든 걸 다 잘하지도 않는데 모든 걸 다 신경 쓰면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. 뭔가 나레이션이 들어가면 인간극장이 될 것만 같다. 아, 사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데 빼버릴까? 난 진짜 혼자 다 해. 이래서 남자친구가 없나 봐. 했잖아요, 다 하기로. 그 언니는 이제 마케팅이었지, 마케팅. 아니, 그 언니는 이제 잘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매력 어필을 한 거지. 아니, 나도 이제 잘 하는데 그걸 이제 매력 어필 삼지 않았던 거지. 아, 젊은 페인트가 로켓 배송이 되는 게 없는 거야. 와,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하나 이 색깔이 팔더라고. 얘를 좀 부어. 근데 이게 원래 젯소를 바르고 해야 되거든? 젯소. 젯소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색을 잘 입히기 위해서 미리 뭘 바르는 거야. 이건 젯소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 써 있더라고. 야, 찢어졌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야, 야, 야. 야, 이거 어떡해. 붓으로 일단 저 롤러가 못 닿는 곳 있지. 이런데. 세밀한 데를 먼저 붓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. 이런 데는 붓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롤러로 조지는 거야. 야, 그 인력 사무소 찾아내라, 진짜. 찾아간다, 내가. 이렇게 한 다음에. 아,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생기겠네요, 이제. 어, 그렇지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만 하면 되신 거예요, 이제? 그렇지. 여기 여기서 걸린다. 네가 좀 해봐. 눈깔 있고 손깔 있으면은 해봐. 권아리질만 하지 말고 해보라고. 너가 롤러질 하고 있으면 내가 붓으로 해야 돼.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인력 사무소 느낌만 안 나면 된다고 고소한다. 아니, 뭘로 고소할 건데? 몰라. 일단 그냥. 고소하고 봐, 일단. 페인트를 좀 더 줄까? 안쪽 할 거 아니에요, 지금 어차피? 안쪽 안 할 거, 안 할, 할, 할까? 셀로판지 좋지만. 그 다른 거 모르겠는데 파란 이번 거 있어. 파란색 너무 예쁘던데? 나 파란 색깔 제일 기대 안 하고. 그니까 파란 색깔 너무 예뻐. 야, 아무도 그 누구도 그게 셀로판지인 걸 상상도 못 했걸? 이번에 노래 무슨 노래 불러요? 르세라핌. 맞죠. 보양했던 거를 살짝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떼주면 돼. 짜라롱. 너무 안 말랐을 때 떼도 안 되고 너무 말랐을 때 떼도 안 돼. 인력 사무소가 좀 짜라롱.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이제 이걸 다시 달아야 돼. 아이씨. 아이고.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다. 어. 야,
됐어.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누나의 성격을 표현하나. 이런. 그만 여기 여기 그만하라고. 됐어 이 정도면 뭐 훌륭해. 마무리 여기서 치죠. 아 가라. 아니 아니 그래도 인사도 받고. 페인트 칠을 한번 해봤는데 현관문을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대충 한 거 치곤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인력 사무소 갔다는 댓글이 보이지 않길 바라며 그럼 안녕 가라.